오늘은 나박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냉동밥을 이용해서 나박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현미밥도 괜찮고요. 또 흰쌀밥도 괜찮아요. 뭐 콩밥도 괜찮아요. 냉동으로 하는 이유는 뜨거운 밥을 갈아서 하면 김치가 금방 쉬어요. 냉동으로 하면 차기 때문에 나박김치가 천천히 숙성이 돼서 좋아요. 물을 썰어보겠습니다. 나박나박 쓸 건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해서 손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보면 요 부분을 조금만 벼내세요. 이렇게 앉힐 수 있도록. 이만큼만. 이렇게 앉히면 굴르지 않고 딱 앉죠? 썰어보겠습니다. 직근무는 사실 그렇게 맛은 없어요. 그리고 또 나박김치는 사실 손쉽게 담글 수 있잖아요.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빨리 익고. 둥글게 썰은 물을 일단 반을 썰어주고 또 고기에 4등분을 하는 거예요. 무 자체를. 우리가 물김치로 할 때는 나박 썰기를 좀 얇게 하거든요. 네. 그냥 김치로 담을 땐 약간 도톰하게 하세요. 이렇게 0.5cm 정도로 두께를 해주시면 좋아요. 나박김치가 시원하고 달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홍고추를 갈아서 담을 거예요. 지금 홍고추가 달고 맛있을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담으면 한결 더 맛있답니다. 믹서기에 갈 거니까 그냥 좀 잘게 썰어주세요. 씨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나박김치에 들어갈 파를 썰어보겠습니다. 쪽파가 있으시면 쪽파 사용하셔도 되고요. 실파도 가능해요. 네, 집에 대파가 있어 대파 사용할게요. 그냥 어슷썰기로 싹싹 썰으세요. 썰어놓은 물을 설탕하고 소금에서 살짝만 절여줄게요. 소금 싹 깎아서 한 스푼씩 넣고요. 또한캔 넣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새 무가 약간 지려요. 씁쓸름하고. 그래서 살짝 물을 뺐다가 하면 더 맛있어요. 이렇게 뿌리시고요. 만약에 설탕이 싫으신 분은 뭐 신화당? 그런 거 넣으셔도 돼요. 조금. 그렇게 해서 손으로 골고루 이렇게 잘 버무려질 수 있도록 소금하고 설탕이. 이렇게 해서 한 20분만 살짝 절여볼게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썰어놓은 고추를 넣고요. 저는 믹서기가 좀 작아서 반반씩 넣어놔서 갈을게요. 그리고 냉동에서 나온 밥을 살짝 이제 녹아갖고 이렇게 떨어져요. 이럴 때 넣으세요. 물은 고추가 갈릴 만큼만 조금만 부으시면 돼요. 이 무김치를 담을 때 물이 많이 필요 없거든요. 양념이 들어가면 또 무에서 물이 나와요. 갈아보겠습니다. 다 갈렸고요. 이제 이렇게 찌름하게 됐어요. 갈아놓은 고추물에다가 새우젓을 좀 넣을 거예요. 수북히 한 숟갈 넣어주세요. 생강청, 마늘, 썰어놓은 대파. 이름은 양념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간은 이제 버무리고 난 다음에 후간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마른 고춧가루는 안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국물이 시원해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절여는 물을 소코리를 이용해서 물기를 조금 빼줄 거예요. 씻지는 마세요. 이렇게 30분 정도 물을 쭉 빼주세요. 물기를 쭉 뺐는데요. 하나 잡숴보세요.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간이 적당하고 단 것도 약간 달큰해요. 그러니까 물기를 쭉 빼고요. 물은 얼마만큼 많이 나왔냐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이제 양념을 넣고 버무려 보겠습니다. 물기를 쭉 빼줘도 밑에는 아직 물이 있잖아요. 양념을 넣고 살살 이제 버무려 주면 돼요. 다 끝난 거예요, 이거. 항시하는 맛 쉽죠? 지금 여름에만 사실은 이렇게 고추를 갈아서 해 먹을 수 있어요. 이게 가을에 이렇게 하면 약간 또 맛이 없어요. 이렇게 살살 그냥 대죽대죽 해주시면 돼요. 자, 이래갖고 간은 국물을 한번 먹어보세요. 조금 소금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소금을 넣겠습니다. 취향에 따라 이제 그럼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 액젓을 넣고 싶으면 액젓을 조금 넣으셔도 돼요. 이제 다 됐습니다. 풀을 안 쓰고 찬밥을 이용해서 만든 나박김치 정말 쉽죠?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자 씨의 부엌은 맛있어. 영자 씨의 부엌.